도시의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제도 8만 명의 사람들이 다녀간 여의도 한강공원. 전쟁 같은 휴일을 치르고 난 뒤 물빛 광장은 대청소가 한창입니다. 워낙 인기 많은 명소다 보니 일이 정말 많은 곳이죠. 오늘 지금 길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물 받아야만 애들이 와서 노는데 좀 있으면 저 때는 애들이 와서 막 난리야, 물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빨리 끝내야 돼. 예. 빨리 끝내야 돼, 우리는. 광장의 물을 다 빼낸 뒤 높은 수압으로 바닥 구석구석 이끼와 묵은 때를 벗겨냅니다. 예? 생글생글이가 기분이 좋죠? 아, 그럼요. 좋죠. 아, 이거 우리 집 애들이 와서 노는데, 우리 집에 애들이 와서 노는데, 애들, 뭐, 기분이 그러면 안 좋잖아요, 기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냥. 청소할 땐 마음까지 후련해진다는 이분들. 처음 이곳에서 일하게 됐던 날도 그랬답니다. 하지만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내년은 가망성이 없어요. 내년은 또 추첨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내년에 일할 줄 아는 줄을 모르니까 정식기로 딱 해놓으면 마음 놓고 제가 힘들게 살릴 수 있다는 게 있는데 되게 불안해져. 못 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는 다시 한숨이 깊어집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안고 한강을 찾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강변을 달리면서 마음속 갈증을 푸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어르신. 왜 이렇게 빠르세요? 와, 인데 엄청 잘 따시네요. 일부러 찍는 거예요? 아유, 음악도 되게 신나는 거 드시고. 원래 취미가 이거예요. 그러세요? 아, 여기 있는 노래 거의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아, 그래요? We'll dance on the floor in the round. Oh, people always told me, be careful what to do. Don't go around breaking young girls' hearts. And mother always told me, be careful who you love, be careful what to do. Billie Jean is not my lover, she's just a girl who claims it, I am the one. But the kid is not my son. 어이구, 대단하시네요. 흥이 좀 있어. 네, 어우. 한강에 오셔가지고 인라인 타시려고 신발 딱 동여매실 때 네.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 난 아직 멀었다.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냈더라. 어디 있냐. 늘 자부심. 자부심이 이제 속으로 그냥 꽉 차있죠. 아, 수영도 어렸을 때 배운 계엄이지만 한강 정도는 건너갈 수 있어요. 여기 산타나의 블랙 매직 어머니라고. 가세요. 네. 네. 때론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을 관통하며 흐르는 커다란 강을 우리는 다시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에 익숙하게만 느껴졌던 한강.